slow down.
옷 should fit perfectly. 살랑 말살님 안녕하세요. 새롭게 잡는 방법 개발하고 왔어요. 새로 개발했어요. 기존에 아울베어나 그 다른 동물로 위에서 뛰어내리는 시간은 좀 더 걸리는데 까마귀로 잡는 방법 개발해놓고 까마귀는 저기 용암 위에 올라가 있어도 그냥 떠있는 상태로 취급돼서 데미지를 안 입더라고요. 데미지 입을 줄 알았는데 똥겜이라서. 당연히 데미지 입을 줄 알았어. 똥겜이라서. 적들은 안 입는데 나는 입을 줄 알았어. 벽 바닥 다 뚫고 나 때리는데 나는 온갖 곳에 다 저거 막히고. 아무튼 뭔가 맨날 시야가 안 된대. 안 되는데 시야가. 적들은 벽 바닥 다 뚫고 쏘는데. 심지어 근거리 공격도 막 벽 타고 때려. 벽 타고 근거리 공격 한 게 와 나한테 피해가. 아, 이 방법 진작에 생각해냈으면 어제 아 사립구간에서 그렇게 루즈하지 않았을 텐데 사립구간 빨리 넘어갔을 텐데. 아 잠깐만. 일단 잠깐 끊었어요. 저 몇 피트들 껴들어갖고. 투명화 풀 때까지 정말 기다려야 돼.
아 뭐야? 아 이거 오브젝트 건드려야 되는데 막 지 맘대로 움직일 때 있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진짜. 달드루는 원래 단독으로 쓰는 게 좋아요. 다른 드루이드는 멀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달드루는. 멀티를 안 하는 게 좋아요. 투자대로는 저거 뭐지? 마션 클래스랑 몰크라는 게 좋고 땅대로는 캐스터 클래스랑 하는 게 좋고 달대로는 단독으로 쓰는 게 나은 거 같아. One day I'll catch a break. 마션 클래스 있잖아요. 레인저 이런 거, 레인저 파이터 이런 거랑 같이 있으면 좋겠더라고. 아, 이 방법을 생각을 못 했는데. 이게 사립 구간에서 잡으면 좋은데. 사립 구간이 너무 지루해갖고 사립 구간에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오래 쓰고 잡아봐. 이거 야수주련사 까먹이려도 될지 모르겠네요. 진짜 야수주련사를 한 번도 안 해봐갖고. 그 까먹이 제가 조작할 수 있으면은 야수주련사 까먹이 소환해갖고 해도 될것 같은데 모르겠다. 안 해봐갖고.
저 아담한테 갑옷